부족 민들레하고 같이 해서 이걸 같이 해서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들레는 이 정도면 됐고, 쑥부쟁이라고 쑥부쟁이 이것도 조금 필요한 만큼, 상추 원래 씨를 좀 뿌려놓은 게 났는데 이것도 상추도 조금 몇 개. 아이고. 벌레 대신 벌레가 있어서 이게 은행, 예, 은행 피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인데 이것도 생으로도 먹고 살짝 데쳐도 먹습니다.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쑥갓도 있네. 쑥갓. 밤하고 야채는 샐러드, 그다음에 부추하고요, 생밤하고 해서 이렇게 소스를 먹으라고 해놨고요. 감자 샐러드하고 포도 주스. 빵이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빵 냄새 맡고 말이야. 예. 아이고,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단 진공 선생, 오늘 우리가, 예, 내가 요번에 정말이지 8년 만에 벼농사, 예,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오늘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벌레가 또 벌레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와서, 도둑 고양이도 와서 이거 들고 가고 그래. 산에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진공 선생 요거, 예, 예, 요거 진공 선생 드셔요. 이거는 건드린 게 아니요. 이게 이제 건드린 거고. 손을 좀 씻고 올까요? 손 씻고 오실래요? 이게 홍살로 만든 빵인가 봐요. 어우, 빵향. 네. 하고 이제 진공 선생 요는, 예, 포도 주스 요 한 모금 마셔보세요. 예. 뭐 하고 오셨어? 아, 빨래 하고 왔습니다. 어, 저 문 좀 닫아놔. 아, 저기 좀 말라야 돼요. 안에 물기가 뭔가 이렇게. 자, 이게 요거는 이제 감자. 예. 이제 감자 샐러드 해놨거든요. 예. 요거 넣어서 드셔도 되고. 예. 또 저거 야채. 예. 잠깐만요. 예. 요 야채 이쪽으로 좀. 아유. 진공 선생 예지간하게 빵 양으로, 진공 선생이, 예, 양이 안 찰 수 있기 때문에, 예, 야채랑 뭐 이런 걸 좀 많이 준비했어요, 내가. 예. 이건 생밥. 상추.
고추하고 민들레 이것도 있고 여기다가 야채 넣어갖고 검은 호랑이님 잘 먹을게요. 이렇게 야채 듬뿍 넣었습니다. 중국산사 같대.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그냥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푸짐하게 먹든지 이틀에 한 번이라도 먹어서 생기를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일 필요가 없어지니까 안 먹으니까. 여기는 식초를 좀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걸 안 넣으니까 기름 종류를 뭐 맛이 안 나더라고요. 식초를 좀 만들었어요. 맛있네. 감자를 좀 넉넉하게 넣으세요. 예. 근데 감자 구해봤다. 예. 제가 뭐 할 말이 있나 봐요? 제가. 우리 먹으니까. 왔네요. 쟤도 좀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네.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갖고 양배추하고 후추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한번 묻혀봤어. 후추 넣고. 하여튼 후드가 완전 분리가 돼버렸는데 예. 살짝 받았는데 하고 민들레 씁쓸하다. 이거는 씁쓸하고 빵은 달콤하죠. 쟤도 밥 달라는데 밥 줘야 되나? 우리가 저거 때로 와가지고 예. 은행을 털고 가던데 예. 한 수십 수백 마리 든데
까마귀가 통과. 날씨도 좋고야. 아유, 이제 농사, 24년도 농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다른 데 같으면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네. 진구 선생이 이렇게 과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예. 빵도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이 빵집은 뭐 우유나 계란은 안 넣는다고 하던가요? 기름만 넣는가요? 모르겠어요. 순감은 거의 안 넣는 거예요. 순감을 안 넣고? 네. 뭐 빵 굽는 걸 안 봤으니까 네. 알 수가 있나? 김궁수님이 김궁선생 워낙에 예. 잘 드시니까 생밥이에요. 예. 우체 좀 더 넣어야겠다.
그거는 괜찮은 건데. 네. 드실래요? 민들레 깔고 감자 으깬 거 지금 기름하고 그런 건 안 써요. 소금만 넣었나? 야채하고 소금 조금 넣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약간 기름이 들어 맛있는데 기름 안 들어가도 어떻게 뭐 먹을만 합니까? 네. 저기들도 먹고 싶은가? 여기까지도 가까이 여기까지 내려온다? 네. 밥 먹다 말고 누가 뭐 안에 뭐 파실인가 콩인가 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닭고기 들어가 있네? 예. 그래갖고 이 안에다 야채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온갖 닭고기 다 들어간 빵이에요? 그전에 옛날 빵에는 야채하고 감자 같은 거 으깨가지고 그래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감자 사라다 들어간 빵. 예. 그 맛이야. 야채를 좀 넉넉히 넣으셔야 돼. 예. 어때요, 그 맛이? 맛있어요. 괜찮아? 네.
건강한 빵에다가 자연 약초를 많이 넣고 먹으니까 더 건강한 느낌. 예. 고양이들도 빵을 좋아하네요. 여기는 뭐 음식 내놓으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안 내 먹으니까 그렇지 뭐 하나라도 있으면 눈 깜짝이도 할 사이에 와가지고 들고 가버려요. 맛이 어때요? 좀 달콤해요? 예, 괜찮네요. 괜찮아? 병아리 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빵면. 잡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예. 든든하겠다, 이거 하나 먹으면, 그죠? 예. 근데, 진공 선생은 이거 하나 가지고 든든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예. 식초하고 소금 두 개만 넣은 겁니다. 그 맛은 맛내는 거는 야채 맛 단연의 고유의 야채 맛이 나오기 때문에 맛있어요. 먹을만하죠? 네. 예. 고구마. 예. 뭐 드실래요? 올리브 소스 먹어볼까요? 이게 야채랑 먹으면 예. 맛있을 것 같아요. 빵이 이렇게 생겼네. 난 조금만 먹을게, 지금 선생. 예, 가져가시고 예. 조금만 맛만 보자. 단백해서 좋다. 맥한 게 맞는 것 같아. 선생 오늘 어디 갈 일이 있습니까? 아, 아직은 뭐 결정돼 있는 건 없네요. 어때 선생? 네.
이걸 하면 더 먹을 수 있어. 예. 아, 이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다. 네. 고구마 으깬 거. 이거 먹어, 뭐, 고구마 맛만 볼게요. 고구마를 네. 쪄가지고 으깬 거네, 굵게. 네. 그게 들어갔네. 이 감자하면 소금은 어떤 맛이 날까? 고구마랑. 설탕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단맛이 좀 있다. 아, 그래요? 고구마에 이렇게 세게 단맛은 없을 텐데. 아니, 여기다가 예. 고구마에다 감자를. 좀 달콤하죠? 예. 중궁 선생하고 먹다 보니까 예. 음식량이 좀 많아져서 예. 또 찢지 않아요? 네. 소금 딱지.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좀 커 나오는데. 예. 그렇죠. 중궁 선생 나이가 50이야 됐는데도 코가 아직 찢지 나오면 어떡해요? 애기 아닙니까? 애기. 애기라서 그래? 예. 고양이 소리 아니에요? 갔다 와볼까요? 아유, 갑자기 손님이 오셨네. 예. 저 친구는 내가 대학교 때 98년도에 대학교 때 나는 찰중을 살았고 저 친구 그리고 기숙사에 있었던 친구인데. 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을까? 신기하네. 오히려 희한하네. 예. 그동안 연락이 끊겼었어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데. 벌써 몇 년이에요? 꽤 됐네. 졸업할 때 2000년도니까 네. 24년 만에 만나네. 24년 네. 만에. 여기서 정리하지 아무래도. 됐어. 이거 지금 손에 잡숴야지. 예. 아, 오늘은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불쥐어 버려갖고 어떻게 찾아왔을까? 쟤는 있는데 어! 선생님 뭐 먹고 사는지 모르는데 어! 은행 주셔가지고 어! 그거 귤 바꿔놓은 거 그거 보고 귤 사왔어. 아유 귤 좋아하지. 은행 주셔가지고 귤하고 바꾸대. 그래? 이리 오세요. 여기로 오셔. 진공 선생, 저희들 감사히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예.